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근처에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쓰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직접 이제 거래를 한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 양식은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전산망인데요. 특히 매매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직접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지는 물건의 주소지죠. 주소지는 신주소가 아니고 옛날 주소인 번지수, 그 주소를 쓰게끔 됐습니다. 왜냐면 아직 신주소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옛날 번지수 주소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옆에 땅을 뭐 매매를 할 수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가 사는 동 신탄진동 1-1번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1번지 지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전이나 답이나 뭐 공원 임야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대지 요거는 이제 지목은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알 수가 있고요. 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둘다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뜰 수가 있죠. 그래서 지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입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평 정도가 대략 330평방미터가 되는데 등기부등본 나와 있는 거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 전체가 뭐만 평이다. 그러면 대략 3만 3천에 50평. 보통 아파트 지분을 한 10평 정도 하죠. 그러면 33.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보면 되고요. 일반 단독주택은 이런 게 필요 없죠. 매매 금액을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할 때, 보통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대충 쓰시면 안 되고, 계약금을 10%, 10억이면 1억 정도는 계약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중도금도 한두달 후에 자금 치른다고 할 때, 최소한 한달 내에는 중도금을 또 40%, 10억이니까 4억 정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가 9월 10일이면 뭐한 이번 달말 정도에. 그리고 잔금을 50% 5억을 뭐 다음 달에 9월 한 24일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계약금은 뭐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 계약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한 사람이 계약금 포기하겠다. 아니면 그판 사람이 계약금을 두 배로 배상해 주겠다. 계약을 파기하자면 계약이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내는 겁니다.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고 두 사람 다 쌍방이 다 합의를 해야지만이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이 본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조언들이 쑥 써있고요. 이런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고 가차 문방구 가면은 이런 양식의 그 종이를 팝니다. 사가지고 쓰면 되고 특이하게는 이제 뭐 특별하게 쓸거 없이 뭐 워낙 이렇게 특별하게 명시를 안 해도
일반 민법이나 부동산 매매 관리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두 번째가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자라는 거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현재 주인의 부담으로 한다. 잔금 전까지는 3번 해서 그냥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계약 체결일로 오늘이 9월 10일이면 요것도 두달 이내에 그러니까 11월 10일 이전에 해당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면은 벌금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또 등기 전할 때또 법무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전환하는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거래 하더라도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법무사한테 좀 대신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이제 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를 써서 8번길 35 이런 식으로. 왜 여기는 이제 도로명으로 써야되냐면 앞으로 이제 도로명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명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이건 의무적으로 도로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등기 관할 구청에서 그게 안 받아줍니다. 어차피 법무사가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람일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이렇게 두 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잘못되는데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민법상의 주체는 법인하고 개인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법인등록번호 두 개만 쓰고 전화번호 쓰고 매수인 사는 사람도 똑같이 쓰고 도장 찍어서 계약서 두 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로 보시면은 매매는 워낙 큰 금액이니까 꼭 이렇게 갑자기면 근처에 대서를 좀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상가 임대나 월세 임대 이런 거는 이제 좀 월세 계약서는 좀더 가벼우니까 직접 쓰셔도 좀 부담은 덜하죠. 똑같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번지 이렇게 항상 번지수를 소유지금 쓰게끔 되어 있고요. 지목도 아까 말한 대로 토지등기부등본 띄면은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라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죠? 주차장, 주유소를 판다고 하면 거의 주유소로 되어 있고, 보통은 대지로 되어 있죠. 대지 면적, 똑같이 332라고 써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요. 건물 구조는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에 그걸 보면 띄면은 나와 있는데 보통 목조, 시멘트 벽돌 쪽이라고 많이 나와있죠. 용도도 보시다시피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니다. 상가들은 보통 그냥 업무시설 아니면 근생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그냥 제2종 근린생활
여기 건물의 면적은 처음 면적 다, 전체 면적 다, 그냥 3층 건물이면 대충 한 100평 됩니다. 430평. 그중에서 임대 부분은 1층 상가. 전체 상가면 그냥 1층 상가 전체에 쓰겠어 뭐, 100평방미터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아니면은 뭐, 1층에 상가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좌측, 아니면 우측. 아니면은 뭐, 정해서 101호.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뭐, 100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보증금 등급 2천에 2천이라고 월세가 월 200만 원이다. 이것도 계약금 똑같이 2천이니까 10%니까 200만 원을 계약금 받고요. 중도금을 40% 받는다고 했잖아. 800만 원 받고. 나머지 그러면 잔금, 임대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중도금 날짜는 뭐 일주일 후에, 잔금도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 차임 월세라는 거죠. 월세는 매월 24일 날 보통 수도권 서울은 화불로 한다고 하는데 뭐 지역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선불이죠. 선불로 한다. 상법상의 원칙은 후불이 맞는데요. 관례적으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선불로 하면 선불을 한다. 계약 기간은 2년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상가, 약간 주택이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5년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자기가 있고 싶으면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년 계약을 해버리면, 60개월 해버리면은 중간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더라도 세를 놓고 나가야 됩니다.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24개월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항들. 그래서 월세가 주택은 이익이 2달, 상가는 3달 정도 밀리면은 집주인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똑같이 특약사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쓴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상가 인테리어라든지 뭐 도배장판 이런 거 현재 상태로 한다는 얘기죠. 뭐 나머지 다 이렇게 민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 그냥 다 있고요.